주인. 이 개그를 따라할지 학교나 직장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 있으니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. 유치개. 그것이 인류사에 대해 배우겠어요. 45페이지 피도록 하세요. 이봐 학생, 늦게 왔으면 조용히 뒷자리 가서 앉아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저? 그래요, 여기 다. 어머, 학생이 또 머리는 이게 뭐야? 지금 뭐야, 웃기려고 이런 거야? 가르마 지금 학생이 탄 거야? 제가 탔어요. 아니, 학생이면 학생답게 굴고 늦게 왔으면 조용히 뒷자리 앉아야죠. 당당하게 들어와서 지금 여기 수업 받으러 왔지. 지금 뭐하러 온 거야? 어? 수업 받으러 온 거 아니야? 그릇 찾으러 왔어요. 넘어야 되는데. 아우 다리야. 딱 하나지만 잡아먹지. 나 호랑이. 우와, 미친 돼지다. 어떡하지, 미친 돼지한테 물리면 약도 없는데. 큰일 났네. 떡 하나 주면 잡아먹지. 떡이요? 떡. 떡이야. 빨리 떡. 이거 드릴 테니까 저 제발 살려주세요. 알았어. 빨리 떡. 살려주셔야 돼요. 아, 배고파. 떡. 제발 살려주세요. 빨리 떡 줘, 빨리 떡. 떡이요. 떡이다. 배는 고프고. 너라도 잡아먹어야겠다. 지저분하다. 왜요? 나 땅에 떨어졌어요. 털면 되지. 이건 연기야. 지은. 네, 오빠. 나 잡아봐. 엄마, 오빠 잡아볼까? 지혜. 네. 지혜. 네.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. 네. 옛날에. 나폴레옹은 꼭 파란 벨트만 했어. 왜요?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엔 파란 벨트만 했지. 꼭 파란 벨트만요? 왜요? 이유가 있나? 파란 벨트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? 왜요? 바지가 내려가. 창피해.